네,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제작진과 충분히 논의를 거친 내용을 바탕으로 최고의 입시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지금 바로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상담 학생을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볼게요. 오늘 만나볼 학생은 약사를 희망하는 고2 학생입니다. 내신은 평균 2.32 등급, 모의고사는 평균 3.75 등급이고요. 학생의 키워드는 수시, 약사, 성적 편차입니다. 희망대학은 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건국대 화학과 KU 자기추천 전형, 경희대 화학과 네오 르네상스 전형입니다. 네, 자세한 상담 위해서 전화 연결해 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약사를 목표로 공부하고 있는 이제 고3 올라간 학생입니다. 네, 예비 고3 학생이 전화를 주셨는데, 우리 학생 이제 3학년 되려면 얼마 안 남았잖아요. 며칠밖에 안 남았을 텐데, 어떤 계획, 어떤 포부로 3학년 생활 해나갈 건가요? 좀 많이 긴장되긴 하는데, 몇 개월 안 남은 기간 동안 목숨을 걸고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은 정주원 선생님께서 진행해 주십니다. 예, 우리 학생이 아까 사전에는 죽을 네. 각오를 하면서 공부한다고 그랬는데 좀 완화해서 약간 얘기를 완화했어요. 해준 것 같습니다. 정준 선생님, 우리 학생의 어떤 특징과 오늘의 핵심 포인트 좀 짚어주시죠. 네, 우리 학생 진짜 죽을 각오로 하셔야 돼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눈은 상당히 높은데 내신은 어느 정도 좀 잘하는 것 같은데 교과 전형으로 쓰기에는 내신 관리를 좀 하기 힘들 것 같고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돌려봤을 때 비교과가 부족하기 때문에 아 이거 비교과를 만들자니 그래서 정시를 쓰려고 해도 정시가 잘안 나오니까 사실은 고민이 제일 많은 학생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전형이든지 관리만 잘하면 모든 전형을 다쓸수 있는데 이게 관리를 못하면 죽도 밥도 안 되는 전형이 될수 있기 때문에 뭐 좌절하지 마시고요. 정말 우리 학생이 아까 사전에서 인터뷰했듯이 내가 죽을 각오를 하고 덤벼든다면 오히려 지금 갖고 있는 약점들이 큰 장점이 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완점 오늘 잘 들으시고요.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 정말 상담이 필요한 학생이기 때문에 1년 동안 아니면 지금 남은 이제 10개월 동안 잘 준비하시면 충분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 지금 정주 선생님 이야기 들으면서 생각은 좀 했겠지만 오늘 마음 단단히 드시고 상담에 임해 주셔야 됩니다. 자, 선생님 먼저 가장 큰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수시와 정시 경쟁력 비교해 주실까요? 예, 현재까지 우리 준비된 상황에 우리 학생이 수시의 경쟁력, 그다음에 정시의 경쟁력을 봤을 때는 수시 60에 정시 40으로 봤습니다. 예, 수시 60에 정시 40, 뭐 그렇게 뭐 크게 차이 나는 건 네. 아닌데요. 뭐 여기에 대한 이제 평가 이유가 있나요? 예, 우리 학생 보시면은 11월 모의고사가 백분위가 72.67입니다. 근데 우리 학생 희망하는 대학이 서울시립대, 경희대, 건국대입니다. 이런 대학들은 백분위가 보통 88에서 93 정도로 지금 도전하기에는 사실 조금 부족합니다. 그래서 수시에서 만약에 내신이 오른다면 도전이 가능할 것 같고요. 유리한 전형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종합보다는 학생부 교과 전형이 가장 유리하고요. 지금 내신이 3학년 1학기 때 관리가 잘 됐을 때, 그 다음에 우리 학생이 원하는 학생부 종합, 그 다음에 논술 전형을 하시는데, 교과 전형은 내신이 올라야 된다는 전제 하에서 시작이 되고요. 만약에 이 내신이 유지된다라고 하면, 교과와 학생부 종합 전형을 좀 조합해서 지원을 하시고, 내신이 안 좋게 떨어진다라고 하면, 예, 교과 전형과 논술 전형, 그 대신에 좀 희망대학은 좀 낮아지겠죠?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많은 학교를 쓸수 있기를 바라면서 네. 지금부터 이제 성적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모의고사 성적부터 볼까요? 네, 작년 11월 모의고사를 보면요. 국어 4등급, 그 다음에 수학 3등급, 영어 3등급, 한국사 5등급, 화학 3등급, 지구과학 7등급, 평균 75등급으로 백분위 72.67입니다. 9월하고 11월을 비교해 보시면은 국어는 계속 4등급을 유지했고요. 수학은 3등급을 유지했고 영어는 3등급을 유지했습니다. 지금까지 모의고사 큰 변동이 없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 죽도록 해야 된다는 것이 분명히 성적이 올라야 돼도 지금 될까 말까인데 유지되고 있고 11월 성적을 보더라도 탐구가 지금 정리돼 있어야 됩니다. 사실 이제 3월 들어가면 탐구 한 과목은 딱 털고 가셔야 되는데 전혀 정리가 돼 있지 않고 뭐 이과학생이라고 해서 뭐또 국어 또한 또 4등급 끝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성적으로는 사실 충청도에 있는 그 대학들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조금 고민스럽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 학생이 과목별 편차가 되게 심한데
요즘 과목별로 어떻게 공부하고 있나요? 과목별 전부 다 말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 뭐 자신 없는 국어하고 탐구를 좀 해주세요, 그러면. 탐구 같은 경우에는 얘가 내신은 괜찮게 나왔는데 계속 까먹어가지고 제가 찍다시피 시험 봤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시 기본 써가지고 공부하면서 기출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네, 그럼 국어는요? 국어를 제가 인강을 들으면서 기출 풀고 있는데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네. 예. 이 과목별 편차가 크면 일반적으로 수능에서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국어가 부족해서 국어를 죽어라고 하면 또 수학하고 영어가 떨어지고 또 수학 영어 잡다 보면 국어가 또 이게 풍선이죠. 이게 한쪽 누르면 한쪽이 올라가고 이런 풍선 효과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이런 과목들에 대한 편차를 좀 줄이는 게 중요하고요. 한 과목을 집중해서 하는 것보다는 과목별 안배가 중요하고 부족한 과목에 대한 시간을 좀 늘리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분명히 우리 학생이 지금 성적으로 봐서는 공부하는 패턴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기출문제를 푼다. 근데 과연 내 성적에 맞는 기출문제 수준을 푸는지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탐구가 부족하니까 탐구를 해야겠다 그러면 국수영 다수 손 놓고 탐구를 하는데 절대 그러시면 안 되고요. 지금의 공부 양에서 탐구의 시간을 잡으셔야 됩니다. 보통 인터넷 강의를 이용해서 점심시간, 저녁시간에 뭐 하시는지 잘 모르겠지만, 그 짬나는 30분, 20분을 시간을 만드셔서 좀 인터넷 강의 들고 문제 풀으시고요. 주말에 보시면은, 아, 내가 금요일까지 열심히 했으니까, 아, 토요일은 늦잠을 자야지. 이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주말 이용해서 강의 청취 후에 문제풀이, 그 다음에 기출문제 풀이를 통해서, 1학기까지는 두 과목의 평균을 한 2등급 정도 맞으시고요. 그 다음에 국어는 EBS나 기출문제 중심으로 문제를 푸시면 안 되고요. 지문에 대한 분석이 중요합니다. 그대로 그 문제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지문 분석 어떻게 하냐라고 하면 좀 어려운 얘기인데 사실은 인강 보면은 뭐 비문학은 준비하기 사실 힘들잖아요. 근데 비문학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 저도 이제 들은 얘기가 있어서 단원별로 이렇게 보시면 키워드를 하나씩 잡아서 하나의 문장으로 만들어졌을 때그 문장이 그 문제의 핵심이 되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좀 합니다. 힘들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없으면 분명히 성적이 오르지 않기 때문에 문제풀이 하시면 안 되고요. 지문 분석 위주로 좀 하시고요. 그 다음에 수학은 지금 먼저 풀어본 모의고사, 새로운 책 푸지 마시고 한 권을 여러 번 풀어보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한 5회 정도 풀어보고 자신이 약한 부분에 대한 거를 단원별로 공부합니다. 내가 미적분원, 아니면 뭐 수학원, 이걸 쭉 하는 게 아니라 수학원의 어느 부분, 뭐 확률통계 어느 부분, 에서의 부족한 단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단원을 찾아서 먼저 우선순위부터 정리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이렇게 학교 선생님 선생님들께서 공부 방법을 안내해 주시면 듣고 제 고집대로 하는 편이었거든요. 근데 우리 학생 같은 경우는 지금 9월에서 11월까지 전혀 변화가 없었어요. 이럴 때는 분명히 변화가 필요합니다. 선생님 말씀을 새겨 듣고 그대로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요. 지금부터는 학생부에 대한 평가를 해볼게요. 선생님 교과 성적부터 볼까요? 네, 우리 학생의 1학년, 2학년 평균 내신 등급 살펴보겠습니다. 점수 좋은 과목부터 순서대로 살펴보면요. 과학이 2.15등급, 국어가 2.25등급, 수학이 2.38등급, 영어 2.5등급, 평균 2.32등급입니다. 네. 계속해서 학기별 추이도 봐주실까요? 네. 우리 학생의 주요 과목 성적 추이를 보면요. 국어는 4등급, 1등급, 4등급, 2등급, 출렁거리죠. 수학은 3등급, 2등급, 1.5등급, 3등급, 역시 출렁거립니다. 영어는 3등급, 2등급, 3등급, 2등급입니다. 1학년 1학기 평균 내신이 3.2등급입니다. 마음을 되잡았는데 2학기에는 2.13등급이었는데 2학년 1학기에 다시 2.43등급에 그 다음에 2학기 2.74등급으로 역시 내신이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학생이 질문하죠. 1학년 2학기 내신이 오르다가 점점 내신이 떨어지는 이유가 뭔가요? 제가 2학년 때좀 주요 과목에만 좀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서부 과목들을 좀 놓치게 된것 같아요. 주요 과목도 성적이 출렁거리는데요. 이제 2학기 때좀 많이 떨어졌어요. 네. 네. 이거 좀 정신 차리고 하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사실 이제 그 대학에서 많이 보는 요소 중에 하나가 학업 잠재력 평가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학생 뽑았는데 대학에서 얘가 공부할 수 있는 능력이 되나 안 되나 확인해야 되는데, 이 잠재력이 부족하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게 사실은 교과 성적이거든요. 근데 예를 들어서, 이제 어떤 학생이 1학년 때부터 3등급, 3등급, 3등급 받은 학생이 있고요. 어떤 학생이, 그러면 이제 평균이 내신 3등급이죠. 어떤 학생은 4등급, 3등급, 2등급을 받으면 같은 평균의 3등급이지만 대학에서 평가할 때는 4등급, 3등급, 2등급. 얘는 분명히 오른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히 내신 관리, 3학년 1학기 때 내신 관리가 안 되시면 교과나 학생부 종합에서 그렇게 좋게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오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쓰실 때 내가 성적이 낮은 이유, 그러니까 출렁거리는 이유에 대해서 좀 자기적으로 쓰셔도 좋으니까 핑계 아닌 핑계 만드셔야 돼요. 그래서 기록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번에는 비교과 활동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정조 선생님께서 평가해 주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우리 학생의 비교과 입시 기상대 살펴보겠습니다. 맑음은 수상 경력 진로 활동이고요. 구름은 동아리 활동, 봉사 활동. 비는 자율 활동, 독서 활동입니다. 예,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부분이 있지만 비도 네. 있네요. 예, 정조 선생님, 우리 학생의 비교과 평가한 구체적인 좀 평가 이유를 좀 얘기해 주시죠. 네, 화면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좀 긍정적인 부분은 전공에 대한 것들을 봤을 때 우리가 학생이 성적이 우수한 성적 우수상, 향상상, 그 다음에 과학에 대한 우수성을 보여준 생명과학 화학 우수상을 좀 많이 받았습니다. 객관적 우수성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화학, 생물, 수학에 대한 경시대회에서 조금 더 수상을 좀 많이 하면 아마 객관적 우수성에 대한 평가를 좀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제 자율활동에서 우리 학생이 가고자 하는 생명, 약사가 되기 된다고 했는데 생명화학 쪽에 대한 활동이 거의 없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 대학에서 봤을 때 학교에서 우리 학생이 아 학교생활 열심히 안 했구나 아니면 노력을 안 했구나 좀 보여지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때 좀 활동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썼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전공 심화나 방향성이 보여지는 독서에서 화학생명공학 책이라고 해봤자 과학 블로그, 재미있는 뱁스에 있는 물리이야기, MT화학 그 책이 세 권밖에 없고요. 내용의 수준이 상당히 좀 주변잡기적이고 우리 학생이 과연 지식이 깊은지는 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이런 전공에 대한 관심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의문스럽기 때문에 3학년 1학기 아니면 좀 며칠 안 남았는데 2학년 2학기라도 책에 대한 그런 좀 전공 심화적인 책들을 좀 읽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이제 주의사항이 다행히 지금 진로 희망 사항에서 아, 나 약사가 되고 싶다 아니면 행동 발달 사항에서 약사가 되고 싶다 이런 얘기는 조금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쓰고자 하는 게 생명이나 화학 쪽인데 되도록이면 약사 쓰면요. 그 평가는 화학과나 생명공학과 상당히 안 좋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사에 대한 언급보다는 내가 이 화학과 생명공학 쪽에 아니면 공학 쪽에 관심이 있다는 쪽으로 기술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성적과 비교과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제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들 중에서 가장 주목해볼 만한 대학은 어딘지 궁금합니다. 네, 희망하는 대학 중에 가장 주목할 만한 대학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1지망 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 학생부 종합전형, 2지망 건국대 화학과 KU 자기추천전형, 3지망 경희대 화학과 네오 르네상스 전형입니다. 이 중에서 예, 저희 가장 주목할 대학은 2지망에 대한 건국대 화학과 KU 추천전형을 진단해봤습니다. 예, 지금 2지망 건대 화학과 KU 자기추천전형을 이제 그 주목할 만한 대학으로 짚어주셨는데요. 이건 이제 합격할 수 있는 대학이라는 게 아니라 지금 이제 가장 이 중에 주목할 만한 대학이라고 하신 건데요. 우리 학생이 여기에 대한 준비사항 어느 정도 됩니까? 네,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건국대 KU 자기추천 전형에 대한 우리 학생의 진단 내용 평가를 보면은요. 교과 준비는 별점 4개, 그 다음에 비교과 준비는 별점 2개, 수능 준비는 최저가 없습니다. 네, 선생님 그럼 이 건국대 특징과 우리 학생이 도전해볼 만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화면을 보시면서 자세하게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데 그 지금 희망하는 대학을 쓰지 말라는 대학, 불합격한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만약에 희망하는 대학을 원하신다면 KU의 건국대 화학 자기 추천전을 꼭 쓰시고 나머지 대학도 쓰시는 게 좋은데 항상 그 전형은 좀 되도록이면 수시에서 지원 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모집 인원은 9명이고요. 2년간 경쟁률은 15.66 대 1에서 16.33 대 1입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3배수로 서류 100이고요. 2단계는 면접 100입니다. 그 서류를 보면은 아, 이 사람이 이 학생이 얼마나 전공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나, 학교 안에서 얼마나 관심이 있었나에 대한 걸 볼 거예요. 좀 특이한 게 이제 KU 핵심 역량입니다. 그래서 이게 핵심 역량이나 아까 얘기하는 학습의 능력이 얼마나 되나, 그 다음에 동아리 활동하면서 뭐 당연히 고난도 있고 힘든 과정인데 어떻게 극복했나에 대한 기술이 필요합니다. 물론 없다면 안 쓰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종합 역량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제 대학을 가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하고 어떤 일관성 있는 활동을 했는가에 대한 얘기고요. 면접을 보시면 이것들에 대한 쓴 세 가지 요소에 대해서 내가
실제로 어떻게 확인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활동에 대해서 구체적인 자기의 꿈과 희망에 대한 얘기들을 좀 자신감 있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능 최저는 없고요. 작년도 합격자 내신이 평균이 2.2등급 그래서 그 다음에 2.5등급이 불합격한 사례가 있으니까 그래서 조금 더 내신 관리해야 됩니다. 예, 건대 화학과 KU 자기 추천 전형 아주 인기가 좋은 학 대학이자 학과이고 비교과 참 많이 보는 그런 네. 학과 중에 하나인데요. 그러면 이번에 뭐 추천 전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학생이 이 학교 말고 건대 화학과 말고 요 전형 말고 또 다른 게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이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화면을 보시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건국대 화학과 KU 학교장 추천 전형입니다. 사실 지금 원하는 자기 추천 전형하고의 서류도 비슷하고 보는 방향도 비슷하기 때문에 뭐 특별하게 다르게 준비하실 게 없는 상황이어서 뭐 원하신다면 두 개 전형을 좀 쓰시는 게 좋은데 모집 인원은 5명이고요. 2년간 경쟁률 19:1에서 9.5:1로 좀 낮아졌는데요. 이 명칭이 작년에는 교과 우수자 전형에서 이제 학교 추천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학생부 60에 서류 40으로요. 학생부는 석차 등급을 보시고 국수 연과에 대한 걸 보고 학년 반영 비율은 1학년 20, 2학년 40, 3학년 40입니다. 서류는 KU 자기 추천 전형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런데 교과 우수 전형이 전년도 합격자 1.6등급이라 우리 학생과 많이 차이가 나죠. 그런데 이제 그 지금 실제로 작년에는 학생부 100만 받기 때문에 아마 교과 성적이 좀 우수한데 지금은 이제 학생부 60에 서류 40이기 때문에 내신이 좀 내려갈 거는 좀 예상이 되고요. 그래서 3학년 내신 좀 올리셔가지고 비교과에 대한 관리도 좀 잘하시면 요 부분도 좀 고민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네. 선생님 한 군데 더 추천해 주셨는데요. 경희대네요. 네. 경희대 이제 국제 응용화학 네오 르네상스 전형입니다. 모집 인원 전체 11명이고요. 경쟁률은 14.22:1에서 11.5:1로 좀 낮아졌습니다. 전형 방법은 1단계 3배수에 서류 100이고요. 그 다음에 2단계 서류 70에 인성면접 30입니다. 서류에 대한 건 전공 적합에 대한 노력, 일관성 이런 것들을 좀 일정하게 좀 하셔야 되고요. 면접은 인성 면접입니다. 그래서 서류 역량에 대한 확인, 그 다음에 경희대가 원하는 세계인, 창조인, 문화인 뭐 거창한데 사실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큰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면접 위원은 보통 2인에서 4인 정도의 10분간 진행이고 서류의 면접의 일치성이나 자세 등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들 좀 준비하시면 됩니다. 작년도 합격자 내신이 2.2등급이 컷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한 3학년 1학기 내신 좀 하셔야 되고요. 서류가 좀 우리 학생이 부족하죠. 그래서 표현하는 방법은 학업 성취도, 내가 내신을 막 올리기 위해서 어떤 공부를 했고 이런 공부에 대한 어떤 힘든 점, 극복하는 점을 기술하는 게 우리 학생의 가장 큰 장점이고요. 독서 아까 부족하다고 했죠. 3학년 1학기 때 좀 이런 부분에 대한 독서 좀 잘 읽으셔서 기술하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아마 좀 충분히 알아듣고 있을 것 같은데요. 네. 그러면서 아마 속으로는 그러면 1년 동안 어떻게 하란 말이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 학생을 위한 1년 스케줄 한번 좀 설명해 주시겠어요? 네, 우리 학생이 이제 국어 탐구가 부족하기 때문에 국어 탐구 중심으로 학습 스케줄을 잡아야 됩니다. 화면을 보시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2월달 거의 다 끝났는데 수능 기출문제 중심으로 수능 유형 파악해야 됩니다. 기출문제 한 3번 정도 풀어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학기 시작하면서 1학기까지는 수능 특강 수능 완성 문제도 좀 3번 이상 풀어보셔야 되는데 수학은 유형별로 풀으셔야 되고요. 국어, 영어는 지문 분석으로 풀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름방학 때 학생부 종합을 내신이 오르면 써야 되는데 자기소개서 써야 되는데 자기소개서를 처음부터 잘 쓰려고 하지 말고요. 경험 많은 선생님 먼저 한번 써보시고 경험 많은 선생님한테 온판 깨진 다음에 여러 번 지적받으면서 하시면 좀 방향성 있는 예쁜 자소서가 생기니까 좀 선생님들하고 관계도 잘 유지하시고요. 기출문제나 EBS는 틀린 문제 위주로 뭐 그걸 계속 여러 개를 맞은 걸 다 풀 필요 없으니까 좀 3번 이상 풀으시면 좋을 것 같고 수능 같은 경우에는 3학년 모의고사 기출문제 EBS 고난도 문제 중에 자기가 틀린 것들까지 해서 점수가 안정적으로 나왔을 때 사설 문제도 좀 풀어보는 게 중요한데요. 그 이제 인강에 대한 얘기를 좀 하면 학생들이 인강을 뭐 10번 돌렸네 뭐 3번 돌렸네 5번 돌렸네 그런데 막상 성적들은 좋지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인강을 보는 방법을 좀 잘못 알고 있습니다. 인강 딱 틀어놓고 뇌파 측정기처럼 멍청하게 보는 게 아니라 기본 개념 강의는 듣는 건 맞죠. 근데 이제 그 다음에 문제풀이 할 때 문제풀이를 보는 게 아니라 문제풀이를 스탑을 해놓고 자기가 먼저 풀어봅니다. 그래서 맞으면 스킵하면 되고요. 안 맞으면 해설 강의 들으셔야죠. 그리고 해설 강의 다 들은 다음에
끝나시면 안 되고 거기에 교재가 있을 겁니다. 그 교재 쭉 풀어보시고요. 단원이 하나 끝났을 때 기출문제를 갖고 내가 기출문제를 풀어봐서 이 사람이 전달한 내용이 내 기출문제에 반영이 돼서 잘 풀린다 그러면 그 단원은 패스를 합니다. 그러면 인강 하나 본데 한 3시간에서 한 4시간 걸리겠죠. 그러니까 뭐 하루에 10강을 봤다. 아무 쓸데가 없어요. 저도 제가 전공자인데 수학 같은 거 강의 보면 한 2강 보면 앞강 잊어먹어요. 왜냐면 듣는 거하고 손으로 푸는 거 다르기 때문에 인강은 이런 식으로 이용하셔야 되기 때문에 항상 꾸준하게 틈틈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 상담 진행해 봤는데요. 혹시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우리 학생? 네네, 질문 한 가지 있는데요. 네네. 제 학생부를 보시면 한문이라든지 중국어 이런 비교과 과목들 등급이 네. 되게 좋지 않은데 이런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10점에서 감점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아주 엉망이 아니면 감점 아니고요. 예. 그러니까 거의 뭐 빵점 말이죠. 그거 아니면 큰 걱정하실 게 없어요. 그런데 그래도 뭐 계속 학기별로 나는 빵점이다 그러면 얘 진짜 대학 가기 위해서 인위적으로 조작했다 이런 느낌만 안 받게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시험 때만 조금씩 노력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네, 그리고 선생님 우리 학생이 이제 사전에 보내준 걸 보면은 이제 내신 경쟁력에 대해서 궁금증이 많더라고요. 네. 이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 조금만 더 해주실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잠재력 평가 부족하기 때문에 3학년 분명히 올리셔야 되는데 좀 다행인 거는 그래도 이제 내신하고 과목별 세부 능력, 행동 방향을 이제 제외한 모든 영역에서 지원하는 학생들에 비해서 좀 성적이 좀 낮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하는 비교과 활동 중심적으로 학생부 종합을 지원하실 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우리 학생의 이제 장점이 성적의 향상. 내가 어떤 공부를 어떻게 하고 그다음에 그 공부에 대해서 내가 어떤 고민을 했고 어떤 공부 방법을 했는가에 대한 좀 성적 향상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우리 학생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갑자기 지금 뭐 비교과가 없는데 봉사활동을 엄청 한다든가 뭐 자율활동을 할 수도 없고요. 사실 진로활동을 뭘 하는 데 있어서 대신에 이제 아까 말하는 그런 부분이 부족하다 그러면 3학년 1학기에 좀 꼼꼼하게 쓰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학생 오늘 상담 받아봤는데요. 어땠어요? 네, 많은 정보 알게 됐고 네. 자극도 얻게 됐고 좋은 것 같아요. 네. 네. 저희가 자세한 내용 이메일로도 보내드릴 테니까 꼼꼼하게 다시 한번 살펴주시고요. 우리 학생한테 하고 싶은 말은 딱 하나예요. 오늘이 꼭 터닝포인트가 됐으면 좋겠어요. 네, 꼭 그렇습니다. 그랬으면 좋겠고 예. 오늘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상담한 내용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네, 오늘은 두 명의 고2 학생과 상담을 진행해 봤는데요. 큰 도움이 됐길 바랍니다. 오늘 학생들 특히 좀 충격 좀 받았을 것 같아요. 예, 사실은. 그리고 예. 아마 터닝포인트가 될 거라고 좀 믿고요. 날씨가 지금 장난이 아닙니다. 네. 계속 바뀌는 날씨 속에서 건강관리 유의하시고 예, 새학기 준비 잘 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신 서상원 선생님, 정준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내일은 경인교대 초등교육과를 희망하는 고2 학생과 연세대 생명공학과를 희망하는 고2 학생과의 상담 준비되어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오늘도 늦은 시간까지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